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첫 번째, 요거 요아의 흑연입니다. 흑연. 멋있지요? 흑연. 이렇게 단엽입니다. 흑연. 묵도 이렇게 쫙 깔려있고, 자축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흑연입니다. 단엽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흑연이에요. 자, 지금 천축도 막 지금 막 나오려고 뾰족히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흑연. 자, 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문자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흑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 8만 원 드릴게요. 8만 원. 그리고 이번 이 아이는 명품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런 명품이지요. 고도지설입니다. 고도지설. 고도지설 백색이 아주 호가 들어가면서 점점 앞으로 점점 처음에 나올 때에다 백색으로 나와서 점점 저기 녹이 이제 황색으로 변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고도지설. 자, 무늬가 독특하죠? 자, 고도지설. 이거 가격 75만 원 드립니다. 75만 원. 자, 이번에는 풍명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풍명전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자총 나오면서 요 무늬 들어가 백색으로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거 풍명전. 자축이 이쁘게 나오죠? 풍명전입니다. 뒤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풍명전 오늘 이거 1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루비건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루비건 지금 속에다가 다 묻어서 지금 브링가를 했기 때문에 뿌리를 보실 수가 없는데 뿌리가 지금 밖으로 나와 있으면 상당히 멋져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루비건이 나오는 풍명전 오늘 1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추동이에요. 추동. 이렇게 호반이 아주 짙게 들어가는 추동. 와, 완전히 이거는 고정품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화했다 하면 또 다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추동 아주 이렇게 고정돼서 신화까지도 자초까지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엄마랑 똑같이 닮아서. 서반이 참 좋아요. 가격도 좋고요. 가격도 10만 원입니다. 가격 참 좋아요. 자, 추동 두 촉짜리. 추동입니다. 자, 추동 두 촉짜리, 추동 10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가격표를 한번 보시고 갈까요? 자, 이렇게 1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무명 묵호입니다. 무명 묵호. 두 촉짜리 무명 묵호.
아, 상당히 아주 이 아이의 모초를 보면 상당히 대단히 좋은 아이예요. 유명무코. 정말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문자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명무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무명무코 가격 보실게요. 가격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무명무코 가격 2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두엽 중에 아주 가장 멋있는 동환입니다. 동환. 자, 이렇게 자축도 지금 하나 나오고 있어요. 동환. 아주 땡글땡글한 동환. 아, 이런 데서 무늬가 하나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안. 아, 동안입니다. 자초까지 두촉 동안. 아, 10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10만 원. 자, 동안 좋습니다. 지금, 아, 여기 천촉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네, 동안이에요. 10만 원. 자, 이번에는 매일 나타나는 대장금입니다. 대장금은 매일 올려도 누가 실증이 안 나나 봐요. 그래도. 자, 대장금. 아, 인기 좋은 대장금. 오늘 이것도 세 촉짜리인데, 아, 무늬가 어제 거보다는 좀 좋습니다. 뿌리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어제 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요. 이것이 5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 건데, 아, 자, 보세요. 대장금, 지금 한 촉짜리 다 지금 20만 원씩 다막 올라오잖아요. 아, 대장금. 자, 오늘 이거 제가, 아, 대장금 12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12만 원. 자, 이제 이런 아이들 별로인지 몇개 없어요. 이제 다. 아, 20만 원, 25만 원다 그런 아이들이죠. 자, 이런 거 갖다 잘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금 12만 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백청룡을 보여 드릴게요. 백색의 복륜. 복륜도 있고 호도 있고 백청룡 호. 아, 이렇게 백색 무늬를 가진 아이가 굉장히 드문다는 거 아시죠? 자, 백청룡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멋진 명품이 자랄 때까지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백청룡 이렇게 백색의 무늬를 가진 아이들 정말로 귀해요. 백청룡. 자, 몇 촉입니까, 이게? 여러 촉이에요. 세, 넷, 다섯, 여섯 촉인가요? 일곱 촉인가요? 그렇게 되네요. 자고 조그마한 아이까지. 백청룡. 자, 이렇게 좋습니다. 백색의 호가, 복륜이 이렇게. 자, 거의 명품들, 큰 명품은 다 백색이지요. 야, 좋습니다. 백청룡, 오늘 이거 40만 원 드리도록 합니다. 40만 원. 이렇게 촉수가 많은 아이, 40만 원에 여러분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백청룡입니다. 자, 이번에는 운지령, 아주 엄청난 운지령 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운지령호 장단엽이에요, 장단엽. 자, 대단한 아이, 엄청난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운지령. 장단엽입니다, 장단엽. 아, 세 촉짜리입니다. 예, 자축에도 지금 이렇게 밑에 취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운지령.
정말로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품종 참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 멋지게 몇 총만 더 받아서 아주 분이 좋은 그런 아이로 단엽이 조금 이제 줄지요. 이렇게 더 줄게 되면 정말로 멋진 장단엽에 멋진 호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운지령 장단엽 호 오늘 6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65만원. 자, 이번엔 대형종 청호관을 보여드립니다. 청호관. 복년과 호가 아주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멋있는 아이, 청호관. 자, 이건 완전 복년이, 자, 아주 관자가 붙었으니까 공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아주 그 대형종, 한 뼘입니다. 뼘으로 한 뼘. 20인치 이상 돼요. 청호관입니다. 청호관. 자, 이거 마지막으로 청호관을 보여드리면서, 자, 이거 가격 보실까요? 가격, 자, 60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청호관. 이렇게 좋은 아이들 갖다가 한번 멋진 재테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호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또 내일 또 어떤 거를 보여드릴지 또 제가 심사숙고해서 하나 둘도 또 골라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또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동재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